해찌가 간다, 해찌. 이혜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의 낙담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4대강 보호 개방이 논란이 됐다는 소식에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물줄기를 따라 총 6개의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는 쉽게 말해 강에 둑을 쌓아 물을 가두어 저수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면서 낙동강 인근 주민은 이를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해왔고 홍수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를 꾸려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낙동강 인근 농민들은 벌써부터 울상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하면서 농업 용수 부족 등이 우려된 탓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지만 보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에서 당장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와봤는데요. 지난달 28일 오전 경북 상주시 낙동면입니다. 10월 24일부터 구미보 수문을 개방한 다음부터 저 밑에 쌈배추 농가부터 물이 없어서 완전히 지하수 물이 안 나오더라고. 이 집에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미나리를 비워서 영업을 해마다 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안 나오니까 손님은 미를 닥치지 주인 입장에는 욕만 계속 먹은 상태고 맨날 내가 대책위원장이라고 저한테만 막 감을 지르고 하는데 내가 대책 씌워줄 방법이 없잖아요. 미나리가 커야 되는데 아직 다 크지를 않아요. 저쪽 뒤에는 안 컸어. 정상적으로 크면 이래 커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다 보니까 뒤에는 못 커갖고 미나리가 요만해요. 지금은 이제 물이 모래물이라도 집어넣으니까 요 정도는 되는데 다른 동안 아직 손도 하나도 안 됐어. 뭐 팔 수가 있어야지. 못 파니까 손도 한 개도 못 대고 이제 여기만 조금 이래 비본다고 조금 이래 저 했지 하나도 못 빚어. 원래 예년 같으면 지금쯤이면 미나리가 없을 거 아니야. 다 변해서 딱 4일에 한 동씩 나가요. 이래서 한 달 안에 이게 다 팔려. 근데 올해는 한 개도 못 했다. 지금 한 개도 못 팔았는 거지 뭐 올해는 그래 이래.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보이시는 이 관정이 한 4일 전쯤 환경부에서 급하게 긴급하게 대체 관정을 파준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농민 주장은 이렇게 물이 똑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관정의 물로서는 이 비닐하우스 열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긴급하게 이제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대구 환경청으로 해서 급하게 관정은 파줘도 집안청이 무너져서 모래가 계속 나와요. 모래가 나오니까 미나리 씻어도 먹질 못하잖아.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 아예 철거를 보를 철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장 피해를 보신 분이 생겼잖아요. 그럼 보를 철거하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어머니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요 비닐 하우스들 농사 지리해갖고 만약에 보를 없애갖고 물을 다 빼갖고 진짜 없다. 이 농사 어떻게 지먹고 살아요? 못 지먹어. 농사 짓는 사람도 굶어 죽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이거. 저쪽을 이불 덮어서 먼저 시작해서 우유를 내고. 수확철이 언제예요? 지금 수확해야 되죠. 지금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라고요? 예. 지금 심고 한 달 정도 안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지금 한 달이 벌써 다 됐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크기가 이러니까 지금 수확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보호 개방한다는 소리도 좀 듣지도 못했어요.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낙동강에서 제일 가까운 하우스거든요. 저쪽에 옆에 보면 또 하우스 안에 있는데 그진 제일 가까운 데인데 맨 먼저 저희들이 타격을 입었죠. 보수문을 개방하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물이 왜 이래 나오지 왜 이래 나오지 이렇게 양수기도 한번 보고 또 여과기도 청소도 한번 해보고 해도 그러더라고요. 물을 틀면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출렁출렁 하는 식으로 물이 나오고 또 한참 물 나오다가 보면 물이 또 끊어져 버리고 급하게 관정을 파고 해도 벌써 이제 그 물을 푹 줘야 되는데 주는 시기가 많이 늦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자라는 거죠. 이게 시세가 박스당 보통 10,000원씩 치였었거든. 근데 올해는 박스당 2,000원 치였나? 진짜 거짓말하는 2,000원, 1,500원 막. 상품이 안 되니까 고량에 다 무대기로 버리고 우리 이제 애들 키우고 힘들다고 이제 동네 이제 어른들이 와갖고 쏟아가지고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막 팔아줘요. 오죽하면 5,000원씩 해갖고 안쓰러워가지고 대책을 씌워줘서 그러면 농민들이 눈물을 환경부에 빨리 와서 닦아주는 게 보상팀 아닙니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지금 낙담보 상주보 상류 쪽에 간정 여기 메로 대책 간정 판다고 거기만 신경 쓰지 저희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또 막아야 되고 이거는 환경단체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이래 망친다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